사계절 풀을 떼고 사는지 뗄감을 직접 구하러 왔는데요. 자연산 산더덕으로 기운 보충했으니 힘 한번 제대로 쓰고 가야겠죠. 산속에 꽉 찬 생나무를 자르는 법은 없습니다. 이렇게 자연적으로 토막나 있는 나무들만 골라 뗄감으로 쓴다는데요. 그런데 아, 힘들게 쌓아올린 장갑더미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. 다시 기계에 쌓아올리는데요. 젊은 몸 그냥 놀릴 수 없었던 홍 PD. 호기롭게 지게를 짊어져 봅니다. 아, 간신히 일어서긴 했습니다. 자, 저리 누워시죠. 아, 보기에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무게. 하행길은 또 얼마나 멀게 느껴질까요?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. 산더덕 한 뿌리 값은 해낸 듯한데요. 아, 성공했다. 어우, 땀 싸는데 어깨, 어우, 너무 아파. 그럼요, 어깨도. 배낭 안 매든. 어깨인데. 뭐, 3일 정도 뗄까요? 에이. 잘 때야 방 하나에 두 번 떼겠다. 이틀요? 아. 야, 이거는 군대 군장이랑 비슷한데, 그거보다 더 무겁네. 아, 제가 도끼 좀 잘해요. 왕년에 또 한 번 해봤거든요. 이왕 남꽃 노릇한 김에 장작 패기까지 도전해봅니다. 제법 하는데요. 사시사철 뗄감을 구하고 저장해 놓는 일은 남편의 몫. 홍 PD도 작게나마 한몫 거들었습니다. 예, 수고했어요. 예, 예. 갑자기 다른 제작진을 불러들이는 홍 PD. 무슨 일인가 했더니. 아, 진짜요?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?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땀 흘렸잖아요. 땀 흘린데 아버님 그럼 아버님하고 어머니 안 씻으세요? 아이 우리는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해요. 진짜요? 그럼요. 왜냐면 뱃속이 따뜻하면 기운이 있으면 말든 피부가 때가 없어요. 할 필요를 느껴야죠. 더러워야 씻지. 그런 걸 안 느끼잖아요. 다음부터 자꾸 이제 뱃속을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야지 겉에 자꾸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. 겉이 멀쩡하면 뭐해? 속이 짱이 돼야지.